최근 부동산 상승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약금을 걸었다가 해지하는 매수자가 해지를 하거나 매도자가 해지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장대장의 실전 사례를 예를 들어주면서 부동산 꿀팁을 대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늘 증식시킬 수 있는 재테크 프로그램 바로 장대장TV인데 자, 오늘은 제가 왜 재테크를 또 강조를 했느냐? 자,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을 냈고 뭐두달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거나 뭐석달 이후에 치른다거나 보통 또한달 이후에 치른다거나 보통 그렇죠. 한 번에 전액을 입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 주춤한 것 같더니 용산이 주춤한 것 같더니 갑자기 목동 재건축 6단지가 안전진단 통과됐다 이러면서 갑자기 또 강남 쪽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이미 했던 매도자 그 사이에 뭐 1억이 올랐다 하니까 2억이 올랐다 막 이러니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당연히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5천만을 걸어놨다 그러면 5천만 당연히 돌려주고 5천을 더 얹어서 1억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한 게 아마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한 2년 전인가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36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매도자가 3억 6천을 자기 돈을 얹어서 7억 2천을 돌려줬죠.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제가 아는 부동산이 그걸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3억 6천만 원은 뭐 이거 떡사 먹었다 해야 되나요? 떡값 치고는 3억 6천은 굉장히 큽니다. 대전이나 강주나 이런 아파트들, 웬만한 아파트 30평대 좀 연식된 아파트도 한채 값입니다. 그 돈을 그냥 얹어줬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즘에 계약 취소해달라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풍선효과로 규제, 풍선효과 규제 계속 가격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내놨는데 그 사이에 뭐몇주 사이에 가격이 뭐 얼마 올랐다 이러면 또 팔기 싫어지는 게또뭐 사람 심리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그 친구는 이제 외국에 있는 후배인데,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강남권, 뭐 성수동도 강남권으로 분류될 수는 있으니까, 바로 한강변에 있고. 재개발 쪽에는 가장 소액으로 그래도 강남권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서. 그때 당시에 뭐 7억인가 아마 그 아파트가 20평대가 했었을 건데,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외국에 있으니까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해도 됩니까? 해서, 해도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 또 급하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상담 중인데. 상담 중에 전화를 안 받는데 계속 전화가 왔어요.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매도자가 7억 5천을 달라고 합니다. 5천만 원더 올려달라고 해요. 야, 이거 쉽지 않죠? 야, 5천만 원이면요. 지금 여러분들 명품 백을 몇 개를 살수 있는 돈 아닙니까? 명품 시계도 아주 그냥 좋은 시계로 그냥 하나 살수 있고 웬만한 국산 중형차 한대살수 있는 돈 아닙니까? 2017년이면 이렇게 올라갔던 시절이고 매물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하는 시절인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해라. 그 아파트가 지금 11억, 12억 가거든요. 네. 그때 계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높게 본다고 무조건 계약해라. 이건 아니죠. 반대로 하락기라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많이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적게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즘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 최근과 같은. 요즘은 좀 애매합니다만. 부동산 상승기 때는 매도자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많이 걸어놓는 게 유리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 계약하러 간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라고 그러면 5천만 원이죠? 매수자 입장에서 나는 이걸 꼭 사야 되겠다 한다면 20%고 30%고 많이 걸수록 유리합니다. 왜요?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 5천만 원 걸었던 거를 예를 들자면 30% 걸었어요. 1억 5천을 걸었어요. 매도자가 1억 5천을 배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상승기 때는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받으면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추가로 여기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자, 가계약금을 걸었다.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10%가 5천만 원인데 가계약금을 우리가 이제 뭐 지방에 있다가 가계약금 넣었습니다. 300만 원 일단 넣었다. 계약한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그럼 300만 원만 포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약금을 10%로 잡았을 때는 그럼 5천만 원이죠. 4,700만 원을 다 넣어놓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가계약금만 넣었으니까 300만 원 포기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물론 이제 서로 구두로 합의해서 이 정도로 합시다 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죠. 노원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대지가 29평이었어요. 노원구면 서울이고 뭐 호재도 있고 거기 상계역 지나는 동북선 경전철의 호재도 있고 또 중교동에 학원가도 있고 조금 내려가면 창동에 기지 개발하는 거 호재 좋죠. 근데 이게 대지가 작은 낡은 29평이고 도로도 접해있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사실은 팔기 쉽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도 시세 대비해서 6, 7천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계약을 덜컥 했어요. 계약금 얼마 그랬냐? 이게 이제 한 6억 정도 넘는 거였는데 계약은 6천만 원을 하고 계약금은 1,500만 원 걸었습니다. 이제 상담받으러 왔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4천만 원까지는 주겠다. 4천만 원 주는 것도 쉽지 않죠. 6천만 원 중에서 계약금 6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까지 주겠다 하니까 그쪽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쪽이 팔짝 뛰는 모양이에요. 다 내놓으라고 6천만 원. 그리고 매도자는 이미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을 했다. 계약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1,500만 원 끝날 게 아니라 6천만 원을 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나 좋은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한 거였는데 남편은 오지도 않고 위임장도 주지도 않고 대리 사인을 와이프가 그냥 다 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공동 구매인데, 구입인데. 자, 이런 경우는요. 남편 입장에서는 계약이 아닌 거죠. 본인이 뭐 몰래 와이프가 가서 그냥 했던 말았던 본인은 직접 가지도 않고 위임장 주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허점이 나온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까지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즘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지만 모든 매물이 그렇지는 않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지역, 강남이라고 해서 다 좋고 용산이라서 다 좋고 그건 아니다. 매물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반면에 하락기에서는 어떠죠? 하락기에서는 매도자는요. 계약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돼요.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기 힘들 정도로. 20% 걸어라, 30% 걸어라. 매수자 입장에서 어때요? 최소한 적게 걸어야겠죠. 요즘 아직까지는 매물이가 많지 않고 또 다시 강남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강남과 세종시 이런 경우. 세종시는 왜 살아났죠? 세종시가 많이 오르고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이 되면서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전매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대전으로 갔는데 작년에 대전이 또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야, 이 정도 돈이면 차라리 세종시로 가야겠다. 자, 그 지역의 대장주라는 게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종시는 확실한 공무원 수요, 어쨌든 간에 주변에 수요가 있고 그런 어떤 직주근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이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왔는데 이번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대전도 다시 오르다가 대전의 유성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조정이 되고 청주의 모든 동과 오송읍, 오창읍이 방사공 가석기 때문에 갑자기 법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면서 그 많이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규제가 똑같을 거면 아예 대장주로 들어가자. 또 세종시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분당이 왜 올랐죠? 밑에 용인, 수지구, 기흥구 이런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지역이 똑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올라왔죠. 처인구도 일부 지역 빼고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오르고
모든 지역들이 같은 조건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대장주로 투자자들 다시 몰리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쭉쭉 비규제 지역으로 내려갔던 게 다시 중심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다시 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부동산 투자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위에 두기에서는 이 눈치 작전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도 밀당의 어떤 눈치 작전도 중요합니다. 예,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